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확성기를 철거한 지 6년 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 최고층 건물에 입점한 사우나에서 불이 나 관광객 등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전남 무안에서는 SUV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습도까지 높아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소나기 예보 속에 일부 지역은 우박도 떨어지겠습니다.